하겠습니다. 너무 조용한 곡들만 불러서 좀 경쾌한 곡이 뭐가 있을까요? 경쾌한 곡으로 한 곡 전해드려 볼게요. 요즘 역주행하고 있는 그룹 SG 워너비의 노래 랄랄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랄랄라가 역주행하기 시작하니까 요즘 KCM 씨께서 또 MSG 워너비라고 해가지고 나오시고 계신가 봐요. 제가 KCM의 본방은 못 봐가지고 KCM 씨 요새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. 팔토시 막 끼고 나와가지고 그 며칠 전에 그 어디죠? 유희열의 스케치북인가? 거기 출연하셔가지고 제가 그 KCM이 활동 막 할 때 그때 그 육아 중이어가지고 그 KCM의 노래를 많이 이렇게 못 들었어요. 좋아하는데도. 근데 요즘에 그 비긴어게인에도 나오시고 막 활발히 활동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 KCM의 노래가. 앞으로 또 연습 좀 많이 해서 그 SG 워너비의 노래뿐 아니고 MSG 워너비 KCM의 노래도 좀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. 아, 그. 혼자 가져가세요? 네? 혼자 가져가세요. 뭐 그냥 아니요. 해봐야죠. 네네. 아 그러면 KCM의 노래를 해볼까요? 이거 말고 아, 그 노래가 더 낫겠네요. 한여름 날의 꿈. 타임리스. 네, 타임리스는 우리 그레이시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. 아 왜? 타임리스 네, 저랑 안 어울리는데. 그래, 왜 그랬어? 타임리스 좋아하네. 갑자기 제가 노래 제목이. 아, 제가 좀 잠깐 헷갈렸군요. KCM의 노래는 내 마음 별과 같이였는데 제가 한여름 날의 꿈도 S전업의 노래네요. 아무튼 그러면 S전업의 노래로 한여름 날의 꿈으로 전해드릴게요. 옥주현 씨하고 S전업이가 불렀던 곡인데요. 이 노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저희 클럽에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남은 시간까지 10시까지이지만 10시까지 아주 임팩트 있게 재밌게 즐기다 가십시오. 마지막 곡 한여름날의 꿈 전해드릴게요.